이와 여대 어학특기자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대 특기자 어학부문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은 인문과학대에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도어동문학과, 그리고 인원이 가장 많은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문, 불문, 동문 해서 전체 35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영어 영문은 25명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즉, 35명과 25명, 그래서 합쳐가지고 총 6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따라서 동등한 학력이라고 하면은 해외고 학생들, 해외고졸 학생 가능하고 검정고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단계 선발 인원입니다. 1단계 선발 인원이 많은 배수를 뽑습니다. 4배수를 모집하고 서류 100%를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성적을 70%로 줄이고 면접이 30% 해서 최종 합격자 1배수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 부분 것을 파이도표로 정리하면은 바로 1단계 4배수 모집한다고 그랬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즉 1단계 성적 70%, 그리고 2단계 면접 30%, 이 기준으로 해서 총 1배수를 몰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류를 평가하고 그리고 면접 평가 방법은 어떠한지 전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류 평가 방법입니다. 이 서류 100%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다름 아닌 학생부 활동 보고서 등을 토대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외국어 능력, 학업 역량 및 교내외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과 학생부 활동 보고서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입니다. 고등학교 이외의 재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외국어, 여기서 외국어라고 하면은 영어 25명 있으니까 영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10명, 그리고 불어 15명, 그리고 독일어 10명. 그래서 중불독 이 부분이 이외국어고, 이외국어 부분 거에 있어서 전체 몇 명? 35명. 그리고 영어 부분 거에 있어서 영어 부분 거에 있어서 25명. 그래서 총 전체 인원 60명을 몰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두 서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일단은 외국어 능력, 학업 능력, 교외까지 포함됩니다. 그것을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학 성적을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업 능력 부분과 그리고 교내외 활동의 우수성, 여기서 교외가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반 학종이랑은 굉장히 차별화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인 것을 보고서 이 네 가지 요소를 학생부랑 활동 보고서를 보고서 어떻게 평가한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고 졸업학생들은 학생부의 모든 내용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제출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은 권정고시 학생들, 해외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생부가 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고 특히 학생부라고 하기에는 그 분량 자체가 트랜스크립트, 그냥 성적표 한 시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특히 권정고시나 해외고졸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 될까요? 다름 아닌 유아여자대학교 특기자 의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바로 활동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면접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평가 방법은 학업 능력, 이것을 면접으로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외국어 능력, 평가하겠다는 거고, 성장 잠재력 등을 역시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기자 어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외국어 면접 부분 것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재작년서부터 바뀌어서 면접 방식 자체가 제시문을 주고 하시는 면접이 아니라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학업 능력, 외국어 능력,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제학부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나친 심층적인 국제 관련되는 이슈를 가지고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하고 어떤 타성에 젖어서 면접평가 방법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과에서 지나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마치 여기에 목을 매는 부분과 있는데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1차 합격도 안 되는 케이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1차 대비 부분으로 해가지고 1단계 4배수의 서류 100% 준비에 일단 만전을 기해주고 여기서 합격했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제시문 면접이 아니라 서류 기반으로 하되 그 서류 속에서 심층적인 내용 부분 것까지 질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요소 중에서 학업 능력, 외국어 능력, 성장 잠재력 부분과가 포함되었으니까 당연히 외국어 구사 능력 부분과 면접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학생부 관련해서 그 서류 부분인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부분 것은 학생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이스에 의해서 바로 제출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해외고를 다니다가 외국 고등학교 다니다가 한국 고등학교 온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해당자 부분 것에 한해서 외국 고등학교 일부 학기에 성적 증명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있어요. 해외에서 졸업하면 당연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그렇죠? COG라고 합니다. Certificate of Graduation 제출해주고요. 외국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요 부분과 트랜스크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트랜스크립트 제출해주고요. 그리고 과연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스쿨 캘린더 학사 일정표라든지 그리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는 그 방식이 들어가 있는 스쿨 프로파일도 제출해줘야 됩니다. 이제 어떤 학생인 경우에는 저는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가서 국내 고등학교 한두 학기를 거치고 있어요 하는 학생들은 국내 고등학교의 학생부도 제출해 줘야 됩니다. 즉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해외 고등학교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트랜스크립트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국내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으면 국내 고등학교
학생부를 역시 제출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검정고시 지원자들의 소리입니다. 검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검정고시는 안 뽑는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서류를 제대로 갖춘다고 하면은 이화여대를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합불 합격 증명 3부를 제출하는데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뭐 별도로 서류 제출 않지만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시 합격 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들 중에서도 국내 고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검시를 봤다든지 외국 고등학교 다니다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검시를 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는 학생부를 그렇죠 외국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트랜스크립을 그렇게 제출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변별력 있는 서류는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까? 이 부분이죠. 활동보고서입니다. 예, 활동보고서는 인터넷 양식, 인터넷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활동보고서 특히 해외고 졸업자 그리고 검시합격자 학생들은 이 부분 거에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도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활동을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을 해야지 자기 어필이 되기 때문에 활동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증빙서류가 있는데 증빙서류 부분 것은 활동보고서에 입력했던 항목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원서 접수할 때 입력했던 그 부분 것에 입력 항목 중에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증빙서류만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활동보고서의 내용이 학생부에 일치하는 국내 고졸 학생들은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증빙서류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필수예요. 대부분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 국내 고등학교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지 활동보고서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보고서에 입력한 항목 중에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에 게재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 것에 부분적인 것만 증빙서류로 제출하지만은 해외 고졸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활동보고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제출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 국내고뿐만 아니라 해외고, 검정고시 모두 노릴 수 있는 고와 같은 전형입니다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국어 능력 필수고 학업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잠재력, 발전 가능성 충분히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서류 준비하는 데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1차 4배수 몰입한 부분과에 이어서 2차 면접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제시문 면접에서 서류 확인 및 이를 통한 심층 면접으로 전환되어졌다는 사실 유념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와 같은 이화여자대학 특기자 어학 부분과 바로 중어중문, 불어불문, 도고동문, 영어영문학부 합격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